이 실화입니까? 지금 보세요. 난리 났습니다. 이 사태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?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? 여러분, 큰일 났습니다. 큰일 났다고요.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뭐냐면 연도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입니다. 전체 학생 중에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경우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인데요. 2012년도부터 매년 이렇게 교육부에서 측정을 해왔습니다. 근데 지금 2018년 작년까지 데이터가 이제 다 집계가 됐겠죠.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. 이거 충격적이죠.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지금 이야... 자, 11.1%라는 거는 10명의 학생 중에 1명 이상이 지금 기초학력조차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. 지금 중3들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? 이 실화입니까? 이뿐만이 아닙니다. 아, 정말 충격적인 게 또 있어요. 자, 이어서 고등학교입니다. 2학년 학생들 지금 보세요. 난리 났습니다.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10%가 넘어요. 자,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? 이게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공개한 자료인데 원인이 뭘까요? 여러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탓하는 분도 계세요. 이거 왜냐면 수시로 하려면은 한 명을 제대로 온전히 케어를 해줘야 좋은 성과가 나다 보니까 학교에서 서울대 한 명이라도 더 보내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만 내신 몰아주기 수상실적 몰아주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 자체가 내신 막 1, 2등급 반은 이런 상위권 학생들로 돌아간다. 특별반만 학생 있고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다. 이런 어떤 분위기 상황에서는 미달된 학생들 제대로 케어해주기가 힘들다. 뭐 이런 어떤 의견도 있더라고요. 심지어 담임선생님한테 상담 이제 요청을 했는데 야 너는 수도권 대학은 진학하는 거 어려워 하고 거기서 상담이 종료됐다는 거예요. 그렇게 지금 내가 인서울도 하기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입시를 대비하면 좋을지 그 수준에서 어떤 과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지 어떤 상황이 진행돼야 되는데 없다고 합니다. 요즘에는 이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도 학원 입장에서는 1, 2등급 학생들이 많이 오면 중하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 다니는 좋은 어떤 학원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따라오거든요. 입시 설명회도 그렇고 학생들 가르쳐 주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들 이거는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. 학원은 솔직히 공신들이 하는 어떤 표현을 빌리자고 한다면 탑반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냥 상위권 학생을 그냥 데려오면 그냥 편한 거죠. 홍보도 저절로 되고 전교 1등이 거기 다닌다더라 다 따라옵니다. 그러니까 공교육에서도 사교육에서도 이거 발붙일 곳이 참 없잖아요. 또 다른 주장은 자유학기제 때문이라는 분도 계세요. 중학교 1, 2학년 때 지금 시험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어떻게 확인할 기회가 좀 줄고 더 뒤처지기 전에 그걸 좀 메꿨을 텐데 뭐 그런 이야기죠. 진로 탐색하는 거는 좋은데 학업을 그 사이에 아예 놔버리는 경우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잖아요. 그러다가 어영부영 보내다가 뭐 중3, 고1 때 중간고사 이런 데서 완전히 꼴등 중3이나 고1 이렇게 첫 시험에서 중간고사 이런 데서 완전히 충격적인 점수를 이렇게 받고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.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교육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받다 보니까 유치원 막 심지어 그 밑으로 사교육 받다 보니까 이 학생들 간의 학력 차이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. 이 격차가 또 벌어지면은 점점 또 더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 학생들도 있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워낙에 격차가 크다 보니까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될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으시다는 겁니다.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생각에서는 이런 학력 저하, 학력 미달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들은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?